모두가 원하는 미래의 도시. 그곳의 주인은 언제나 시민이어야 합니다. 도심을 가로막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사람과 자연 중심의 새로운 도시로 복원하는 꿈의 프로젝트.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안양시를 내일의 도시로 도약하게 합니다. 경제발전의 상징이었던 수도권 경부선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 도심의 흉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과 진동 피해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철도 통과로 나누어진 동서지역은 뚜렷한 양극화를 보이며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교통 지체까지 더 이상 도시를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점. 안양시는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통해 잃어버린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철도를 지하로 이동시켜 원활한 교통 흐름과 도시의 미관을 되찾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경부선 지하화 사업 역시 안양시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치유해 나갈 것입니다.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한 단계별 시공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단계 대합실 비계착 공사 및 본선 터널 공사로 기존 선의 운행을 확보하며 지하 구간을 우선 개통한 뒤 2단계 철도 지상부를 개발하는 시공 계획은 먼지와 소음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상부 부지 활용 수입 및 특별법을 통한 재정지원금 등 안정적인 재원조달 속에서 진행될 경부선 지하화 사업. 시민의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국회가 입법하고 정부가 추진하며 민간이 투자하는 진정한 도시복원 프로젝트가 안양의 미래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도시의 감동을 더하다. 경부선 지하화로 생기는 235만 제곱미터의 새로운 공간은 각 입지 특성에 따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되며 안양권 39만 제곱미터의 경우 동서 지역 간 연계성 회복과 철도 주변 시설의 정비를 통해 안양 부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연과 휴식,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심 속 공원, 다양한 사람들과의 친밀한 만남이 가능한 5개 광장, 공연문화시설. 이 모든 품의 공간은 역세권 및 주변 지역과의 철저한 연계 개발 계획 속에서 조성되며 사람과 환경이 조화되는 명품 자족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의 감동을 더하는 사업. 새로운 안양을 설계하는 또 하나의 희망. 사람과 자연이 주인이 되는 미래의 도시를 향해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안양시와 함께합니다.